이 영화는 한 법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국의 여우 사냥은 귀족들의 문화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영국에서 이 이슈는 단순히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고 기득권에 가해진 균열이며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펼치는 줄다리기였죠. 싸움이 길어질수록 힘은 모으기 힘든 법이나 찬성 측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남자, 루카스 벨이 그들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This unenforceable law, and I personally am prepared to fight it for as long as it takes. Actually, whatever it takes. I will never ever give in. 상황은 점차 찬성 측의 뜻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대파의 극단적인 작전은 시작됩니다. 영화는 바로 그 시간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Lucas was the face of the pro-hunting movement in Britain. Lucas made himself a target. The Isle of Mull is one of the most remote spots in the UK. We wanted isolation. We wanted to be in the middle of nowhere. 사슴 사냥철을 맞이해 루카스와 그의 일행들이 별장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총 다섯으로 구성은 이렇습니다. 루카스, 주인공이자 여우 사냥의 얼굴이고 리브는 루카스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찰리는 루카스의 친형이며 이브는 찰리의 연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은 루카스의 절친이죠. 그리고 이 다섯 명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도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을 맞은 루카스는 서둘러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에겐 오늘 사냥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요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택했던 그 장소에서 리브에게 청혼을 준비하는 루카스. 모닝. Hey, I'll go up the south side with Liv. Why don't you guys head up the north side? Looks like the clouds clearing up there. Should be a nice day. Okay. 계획대로 루카스는 리브와 프로포즈 장소에 도착합니다. You stopping here? Yeah. Want to show you something. 한편 벤과 찰리, 이브, 이 세 사람은 사슴 추적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인 벤의 지도에 따라 총을 잡은 이브. 그리고 그 총성은 멀리 떨어진 루카스와 리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두 사람. 벤은 첫 사냥에 성공한 이브에게 전통을 따르게 합니다. 그날 저녁 사냥한 사슴 고기로 만찬을 진행하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루카스와 식사를 거부하는 이브. I was not going to sit there and eat that meat. 이 어색한 분위기를 살리려 벤은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오전에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루카스. I'm still seeing him. He asked me to marry him. Do you love him? Yes. I'm sorry. And this fucking stag, he's so excited. 결국 자리를 박찬 루카스를 찰리가 따라가 보지만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루카스 없이 맞게 된 다음 날. 찰리는 속옷차림으로 잠에서 깨는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10월의 이슬은 그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일을 겪는 건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도, 벤도, 나아가 이브까지. 루카스를 제외한 모두에게 처한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여우 사냥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총성이 벤을 향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냥에 총성은 동시다발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괴한들의 총은 빈번히 빗나가기만 했죠. 그들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까지 도망치는 데 성공한 찰리는 때마침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차를 발견하죠. 도움을 청하는 찰리. 하지만 드디어 밝혀지는 그들의 목적. Hunting cannot be excused. Hunting cannot be legal. This is the misery it brings. This is the misery it brings. It was just words on a page for me. God created us all equal. Didn't mean anything what it said. Give love to all creatures. I read it. I have been wrong all my life. I've been wrong all my life. 그렇게 목적을 잃은 괴향들은 모두를 풀어줍니다. 한편 가장 먼저 별장에 도착한 리브. 그녀가 옷을 챙겨 입고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Hello. 익숙한 목소리, 찰리였습니다. 뒤이어 벤과 이브까지 도착하죠.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루카스. 벤은 총을 찾자 찰리에게 말합니다. They didn't check the larder. Let's go. Ben, come back inside. Ben! This is crazy. He's your fucking brother. 다친 다리를 끌고 수색을 감행하는 벤.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의 몸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찰리. I can't do it. Ben, you gotta come back. We fucking lost him. 그리고 그때 갑자기 등장하는 헬기 한 대. 두 사람은 사력을 다해 추적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황 역시 정리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드디어 마주하게 된 루카스. 한 시간이 넘도록 잡혀있던 그지만 그는 괴한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We got enough. Without him, nothing. Fuck all. Worthless. 결국 전기 충격기까지 꺼내드는 그들. Read the statement. We said no. Fucking read it. 루카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굴복하는 순간 이 싸움이 끝난다는 사실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은 루카스에게 괴한들은 총을 꺼내듭니다. Last chance. No! 먼저 방아쇠를 당긴 건 그들이었죠. 복수의 눈이 먼 찰리가 총을 잡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루카스.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들. 누군가와 분주히 통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것을 루카스에게 보입니다. How does that feel? 그들은 누군가를 인질로 잡고 있었는데 그 정체는 바로 리브였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자신이 죽는 것과 타인의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달랐기에.
Of course, done necessary suffering to animals. And I've taken pleasure in it. I know what that pain is. I understand it as if I were the animals I've chosen to torture. Hunting cannot be excused. Hunting cannot be legal. Hunting cannot be legal. This is the misery it brings. 이 영화는 여우 사냥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죠. 그저 관찰자로서 그날의 사건을 조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감독은 하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경계심입니다. 극단을 향한 경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극단주의를 향한 감독의 고발. 맨 헌터, 피해 사냥꾼이었습니다. 맨헌터 피해 사냥꾼은 2011년작으로 영국의 감독 에드워드 보아스의 데뷔작입니다. 2005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감독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냈죠. 영화는 실존 인물들과 배우들을 교차로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79분의 짧은 러닝 타임에는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데는 적합했을지 모르나 실제와 가상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보는 이가 등장인물에게 자신을 이입하기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맨헌터 피해 사냥꾼은 네이버 평점 5.18, IMDb 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들의 인터뷰를 마지막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충분히 더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고민을 던지는 이 영화. 오늘의 영화로 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70층 옥상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럼 안녕!